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상호 계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호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서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상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사람 이상이겠죠. 두 사람이 계속적인 거래를 주고받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게 용산 같은 데 한번 가서 보시면 주말에 거래업체에서 맨날 부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계산서도 주고받고 계속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 하루에도 거래가 막 몇십 건씩 일어나고 그런 관계에서 예컨대 뭐한 달이면 한달 이렇게 정해놓고 내가 줄 거, 내가 받을 거 이렇게 서로 정해놓고 계속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정해진 기간 내에 막판에 가서 자, 내가 받을 거총 얼마? 내가 줄것총 얼마? 거기서 빼버리면 잔액이 나오겠죠. 그쵸? 그 잔액을 주고받음으로써 매번 거래 건건이마다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갖는 게이 상호계산이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먼저 상호계산을 먼저 보시면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의 상시 거래 관계가 있는 경우죠. 상시 거래 관계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기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상호계산은 민법상의 상계와 유사하지만 민법상의 상계는 개별적인 채무를 소멸시키는 단독행위에 불과하나 상법상의 상호계산은 포괄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거래를 포괄해서 하나로 해결하는 거지만 민법상의 상계는 그러한 개별적인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상시 거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것이 포괄적이냐 아느냐라는 그러한 차이점에서 구별은 되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주고받을 것을 공제하고 그 잔액만을 가지고 처리하자라는 측면에서는 같아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러한 상호계산은 목적은 뭐냐면 그러한 어떤 편리함이죠. 이게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수반할 경우에 매 건마다 돈을 주고받고 할 그럴 필요가 없이 막 마지막에 어떤 정해진 기간에 마지막에 정산함으로써 한 큐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편리한 점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호 계산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 채권하고 채무가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모든 채권과 채무가 다이 상호 계산에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고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자, 즉 상호계산 능력이 있는 채권 채무는 원칙적으로 거래에서 생긴 즉 거래에서 생긴 채권 채무로서 뭐가 있냐면 금전 채권에 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해야 되고 금전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거래가 아닌 경우는 이 상호계산에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상시 거래 관계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거래 관계가 아닌 것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는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다음에 그것이 뭐 노래를 불러주는 거다, 공연을 하는 거다. 그런 경우는 그게 금전적으로 평가해서 상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은 이 금전 채권으로 할수 있는 것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거래가 아닌 이 불법행위라든가 사무관리 등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는 이 상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불법행위를 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 경우 그것은 상호계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금전 채권이라도 어음 기타 유가증권상의 채권 채무는 원래 상호계산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전 시간에 유가증권 설명하면서 어음상의 권리행사는 어떻게 하죠? 어음을 실제로 보여줘야 되죠. 제시증권성이 있습니다. 제시증권성. 어음 권리행사하기 위해서는 제시증권성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지급을 하지 않으면 거절증서를 작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행사해서 소급권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독특한 권리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유가증권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돈으로 주고받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유가증권상의 채권은 원래 상계의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굳이 당사자 간의 이 어음 수표로 인한 그러한 경우에도 어음의 경우에도 그러한 상업증권의 경우에도 상계 대상으로 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포함이 될수 있지만 만약에 그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나 아까 어떤 방법에서 뭐 거절 증서 작성한다든지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그 권리 행사하는 방법이 다르게 규정됐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호계산에서 제거시킬 수 있다. 즉,
원칙은 안 된다. 원칙은 금전채권만 포함이 되는데 유가증권이나 어음이라든가 이런 상업증권은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게 변제가 되면 다행인데 변제가 되지 않은 경우, 즉 지급이 안 된 경우는 그런 경우는 상호계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상호계산 기간은 당사자 간에 약정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는 6월로 한다라고 이렇게 상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상호계산 불가분의 원칙은 뭐냐면, 자, 이 상인과 또 상인일 수도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A와 B 간에 거래가 수도 없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죠. 이 거래가 일어나는데 상호계산의 불가분 원칙이라는 것은 이 기간을 통틀어서 예컨대 한 달이면 한 달 그 약정된 기간에서 총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잔액을 정리하면 끝나기 때문에 요 개별 건건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이 전체는 뭘로 간다? 토탈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상호계산 불가분의 원칙은 관련해서 뭐냐면 이 개별성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개별성이 없기 때문에 그 건건에 대해서, 물론 이때는 1월 1일 날 발생할 수도 있고 이건 2월 1일 날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개별 건건에 대해서는 개별성을 잃게 되므로 시효가 진행하지도 않고 개별적으로 진행하지도 않고 당사자가 임의로 개입된 채권 채무를 여기에서 누락시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요거 하나만 빼가지고 요 채무만 이행을 해라 라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지도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이것은 토탈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개별 건건에 대해서 그 개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한 소멸시효라든가 그 개별 이행을 청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상호 계산 불가분의 원칙. 자, 불가분 뭡니까? 쪼갤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거 총체로 봐야지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쪼갤 수가 없다. 이 건건이 돼서 쪼갤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음은 원칙적으로 포함이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넘긴 경우는, 이제 지급을 한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제거할 수 있다라고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따라서, 뭐냐면, 건건이 대해서, 이렇게 건건이 대해서, 이 건건 개별건에 대해서, 양도라든가 입질, 압류 등도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개별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상호계산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아울러서 이 상호계산에 개입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정지되고 이행지체도 생기지 않고 다만 변제기가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자를 붙일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이 개별 건건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않고 그 다음에 기간까지는 이것을 이행지체가 빠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기간까지는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건건에 대해서 개별적인 거지만 만약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게 돼 있다. 그런 경우는 그 정해진 그러한 이자는 달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3자에 대해서 효력. 자,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은 뭐냐면, 자, 이 당사자 간의 효력이죠. 이 갑과 을과 이렇게 당사자 간에 이렇게 효력이 있습니다. 자, 이 건건에 대해서 있는데 만약에 제3자 비용이 이 건에 대해서 뭔가를 채권에게 대해서 압류를 하고 싶다. 그렇죠? 그러한 경우에 이 채권을 넘겨받는다든지 양수를 한다든지 입질, 압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사자 간에서 건건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건에 대해서 관계 있는 제3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걸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 학설은 이 상호계산 전체로 하기로 한 이 상호계산의 효력은 이 제3자에게도 미친다라고 하는 절대적 효력설. 따라서 제3자는 건건에 대해서 뭔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상호계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 상대적 효력설. 따라서 이것은 상호계산의 효력은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고 당사자 간에만 미치기 때문에 이 개별 건건에 대해서 제3자가 압류를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러한 상대적 효력설로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절충설은 뭐냐면 양수 입질의 경우는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압류의 경우에만 효력이 미친다. 즉 왜 압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압류라고 하는 것은 뭐다? 국가가 법원을 통해서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국가의 권력적인 행위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국가가 압류를 하겠다는데 당사자가 임의로 우리 그거 배제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따라서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 압류의 경우는 이 개별적인 건건에 대해서 압류는 가능하다. 비록 당사자 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약정은 했지만 그 개별 건건에 대해서 압류는 가능하다고 보는 그러한 절충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설은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호 계산의 효력인데, 자 이렇게 건건에 대해서 주고받기로 다 했는데 이제 만기에 대해서 이 말 기간이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 상호 계산의 효력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잔액 채권이 성립하죠. 그렇죠? 서로 주고받을 거 다 빼고 남으면 잔액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잔액 채권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상호 계산이 만료가 되면 각 개별적 채권 채무를 차감해서 정산해서 잔액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잔액을 결정하게 되고 이러한 잔액 확정은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의 승인을 통해서 하게 된다. 따라서 이 잔액 채권은 뭐냐면 이 서로 간의 이 계산서의 승인을 통해서 잔액 채권을 확정하게 된다. 따라서 만약에 잔액 채권을 확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착오라든가 어떤 빠졌다 탈로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떤 기재 사항이 빠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 당사자 간의 계산서를 승인하게 돼서 잔액 채권이 확정되어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잔액 확정은 계산서의 승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승인이 없어도 계산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잔액 채권이 승립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에 대해서 승인행위 자체는 유효하고, 그 다음에 다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설, 그 다음에 승인행위 자체의 효력을 다툴 뿐만 아니라 잔액채권 확정을 자체를 다툴 수 있다는 승인행위 무효설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갑과 을이 이렇게 채권을 계속 주고받았지요. 계속 주고받아서 이게 있냐면 나중에 잔액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잔액채권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계산서 승인을 통해서 이의를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 어떨 때 착오라든가 그 다음에 탈루 이러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라고 했을 때, 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원래 했던 승인 자체는 유효하고, 다만 거기에서 계산상에 주고받을 게 있으면 그것을 뭘로 본다? 부당이득에 관한 법률로서 해결하자 라고 해서 부당이득 관한 청구권설로 해결하자. 그러면 이미 당사자 간의 계산서를 승인해 가지고 금액이 확정됐는데 그거를 전부 무효화 시켜 가지고 다시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 이미 했던 것은 유효한 것을 보고 다만 그 주고받을 것을 계산상에 주고받을 것을 부당이득에 관한 법률로서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통설의 입장이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전부 이것을 무효화시키고 계산서 승인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다시 늘고 빼고 해가지고 다시 확정하자라고 하는 게 그러한 승인행위 무효설. 따라서 기존에 어떤 계산서를 승인했던 것을 뭘로 하자? 무효화시키자라고 하는 게 이 승인행위 무효설이 되는 거죠. 자, 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해서는 채권자는 계산 폐쇄일 이후에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자, 주고받을 거 다 계산해서 잔액이 남았죠. 이 잔액이 남으면 요건 이자는 어떻게 된다? 요 잔액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특약으로 각 항목을 상호 계산에 개입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약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당사자 간의 약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잔액 채권의 확정이 뭐냐,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표를 그리면, 자 1번 거래입니다. 2번 거래죠. 3번 거래죠. 4번 거래죠. 자 1번, 2번, 3번, 4번 각각의 원래의 거래는 뭡니까? 서로 주고받을 것이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상계라는 계약을 통해서 이것이 다 주고받은 것을 쌤쌤이 시키고 잔액만 결정을 하게 되면 잔액은 이러한 것, 이 계약, 앞에 계약과의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원래 상계라는 것도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자, 이 앞에 원래 주고받을 것을 약정하기로 한 그 계약과 이 계약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러한 잔액 채권이 확정되는 법적 성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원래의 주고받기로 했던 이건보다 구채무죠. 구채권 채무는 어떻게 된다? 소멸되고 새로운 채권 관계가 발생한다. 그게 뭐냐면 경계 계약이다.
또는 갱계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한자로는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건데, 이 갱계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이렇게 혹시 채권법을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과 을간의 원래 돈 100만을 주기로 했습니다. 100만을 주고받을 게 있어요. 그쵸? 100만을 주고받을 게 있는데 이것이 원래 채무입니다. 채권 채무 관계인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돈을 안 갚아요, 을이. 그래서 을은 어떻게 하냐면 을한테 마침 그게 시계가 있다. 시계가 롤렉스 시계가 100만원짜리가 있다. 그쵸? 뭘 100만원, 저는 가격을 잘 모릅니다만 100만원짜리 너가 넘는다고 했을 때 예컨대 한 105만원 한다. 또는 95만원 한다. 근데 당사자는 합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네가 원래 갚으려던 100만원 대신에 네 시계를 주라. 근데 그 사람이 그래, 내가 마침 돈도 없으니까 그냥 내 시계를 줄 테니까 내가 너한테 갚기로 했던 100만원 면제해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사자는 얼마든지 계약이 자유롭게 가능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자, 원래 대신에 시계를 주기로 했다. 그러면 자, 이거 옛날 시계를 주기로 했고 새로운 계약을 했죠. 그럼 시계를 주기로 한 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이건 어떻게 된다? 소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새로운 옛날 채권 채무는 소멸되고 새로운 채권 채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계 계약이라고 한다. 이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한 이 잔액 채권 확정의 성질을 뭐라 한다? 경계 계약이다. 왜? 옛날 것은 없어지고 이러한 새로운 채권 채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잔액의 승인 행위는, 잔액의 승인 행위는 종내의 채권 채무의 합산 결과를 확인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유인적 확인 계약설. 그 다음에 유인적 잔액 채권과는 별개로 승인에 의해서 새로운 무인적 잔액 채권 승인을 한다고 하는 무인적 채무 승인설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 앞에 유가증권 설명하면서 유인 행위냐, 무인 행위냐 설명을 드렸었지요? 똑같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 경계라고 하는 이 잔액 채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요게 무효가 되면 요것을 새롭게 볼 필요가 없이, 자, 앞에 게 무효가 되면 이것은 없어지고 다시 옛날 걸로 돌아가자. 그러면 이거 뭡니까? 이거는 원인 행위에서 자유롭지가 못하죠. 유인 행위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유인적 확인 계약설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종내의 채권 채무를 합산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종내 게 잘못되면 이 경계 계약도 다시 보자라고 하는 게 유인적, 즉 앞에의 채권 채무에서 영향을 받자라고 보는 이러한 유인적 확인 계약설과, 자, 앞에서 이것은 앞에 건 앞에 거고 이미 여기서 확정된 건 이거 새로운 거 별개다. 따라서 앞에 게 무효가 되고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은 앞에 것과는 아무 관계없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보는 무인적 채무 승인설로 이렇게 학설을 나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호 계산의 종료. 자, 종료는 뭐냐면 이제 주고받을 것 다 주고받으면 끝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기간이겠죠. 자, 6개월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상법에 보면 6개월 정한 경우에, 자, 6개월 지나서 주고받을 거 다 끝냈습니다. 그럼 6개월이 뭡니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상호 계산 계약 관계가 끝나는 거죠. 그렇죠? 자, 또 뿐만 아니라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 계산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자, 기간 만료, 자, 기간 만료 해지. 이런 것에 의해서 상호 계산이 해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기간이 만료되면 또 당사자가 우리 그만하자, 상호 계산 그만하자. 왜? 내가 영업소 이제 그만할 거니까 나 이 가게 문 닫을 거니까 주고받을 거 정리하자 라고 했을 때, 그래 상대방이 오케이 해서 그만하자 라고 했을 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자, 계산을 폐쇄하고, 그렇죠?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을 정리해서 지급을 청구하겠죠. 그 밖에도 이 일방 당사자가 파산했어요.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자, 기간 만료 해지 말고도 어떤 갑이나 을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파산했어요. 망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주고받을 거 정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시 거래관계가 종료. 아까 영업의 폐지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전부 뭐다? 상호계산이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상호계산이 계약이 종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을 거 쌤쌤이 시키고 상호계산이 종료함으로써 이 잔액을 잔액을 정리함으로써 상호계산이 종료되는데, 상호계산 종료는 뭐다?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 당사자 간에 우리 그만하자 해지했을 때, 또는 한 당사자가 파산했을 때, 또는 영업이 종료됐다든지 상시거래관계가 종료됐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상시계약관계가 해지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상호계산에서 보았는데, 상호계산에서 특별한 이제 내용보다는 여러분들 학설이 많이 나왔죠. 학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학설은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기 때문에 그 이해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문제는 이 상호계산에 있어서 크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는, 자, 뭐다? 의의가 뭐다? 왜 하냐? 목적이 뭐냐? 그쵸? 이거는 상식적 이야기죠. 그쵸? 서로 주고받을 것을 일정한 기간층에서 주고받을 것을 한 큐에 정리하자. 이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상호계산에 들어갈 수 있는, 계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없고, 그렇죠? 채권, 채무. 이게 뭐냐가 중요하겠죠. 어떤 것은 상호계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냐? 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호계산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상호계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다? 거래로 일어나고, 또 뭐가 해야 된다? 금전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된다. 이두 가지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것만 상호계산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전. 자, 엄수표도 거래로 인해서 발행을 하죠?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엄수표도 들어갈 수 있느냐? 원칙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당사자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상호계산에 넣기로 했다. 그러면 들어갈 수는 있다. 그런데 만약에 엄수표를 지급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지급을 하지 않았다, 지급 거절했다. 그럼 여러분들 엄수표는 어떻게 된다? 독특하다. 자, 유가증권이 엄수표법에서 배우겠지만, 엄수표는 우리가 앞에 유가증권에서 공부할 때 뭐였습니까? 완전한 유가증권이었습니다. 발행, 행사 이전에 전부 뭐가 있어야 돼요? 소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달라고 청구할 때도 뭐 해야 됩니까? 증권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시증권성이 있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좋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음을 지급해달라고 어음을 제시했어요.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그럼 상호계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급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그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거절증서라는 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돈으로 주고받을 그런 채권 채무 관계는 다른 권리 행사 방법이 좀 독특하다. 따라서 이거는 뭐다? 만약에 당사자가 포함이 안 되지만 당사자가 합의해서 상호계산 채무, 채권 채무에 들어갔지만 만약에 지급이 거절되면 어떻게 된다? 어음은 쭉 빼내자. 그래서 별도의 권리 행사 방법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지급이 거절된 경우는 상법에 그것을 임의로 뺄수 있다라고 돼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상호계산에 어떤 것이 들어가고 어떤 것이 들어가지 않는가 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뭐 기타 이게 이제 상호계산의 효력에서 잔액채권이 확정이 되겠죠. 뭐 잔액채권과 원래의 그 구채권 채무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뭐 경계로 보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런 여러 가지 설이 있었죠. 경계설이 통설이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상호계산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당사자가 해지를 원하거나, 그다음에 한 당사자가 파산하거나, 그다음에 상식거래관계가 종료되거나, 그렇죠?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에는 이 상호계산이 종료가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이 상호계산에 들어갈 수 있는 채권 채무가 뭔지, 이러한 내용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써 이 상호계산에 관한 일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익명 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제목에서 알다시피 익명 하면 뭡니까? 이름을 숨긴다라고 하죠. 숨길익자, 이름명자. 그래서 이 익명 조합은 이름을 숨기는데 이제 조합 형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은 몇 사람 이상이죠? 두 사람이죠. 두 사람 이상에서 하는 한 사람은 뭐예요? 이름을 숨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어떤 이 사람이